자, 이번엔 5자짜리 10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1, 5, 2, 4, 3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 비필, 재산, 이오. 조, 비필, 재산, 이오. 불가, 무순이라. 불과 무순이라. 경, 미능, 당월, 이오. 경미능 당월이요. 선, 비, 자, 유풍이라. 선 비자 유풍이라. 산, 불능, 급천이오. 산 불능 급천이요. 수, 욕필, 지강이라. 수 욕필 지강이라. 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조, 비필, 재산이오. 조는 비필, 재산. 반드시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들은 꼭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에도 있고, 집가에도 있지요. 네. 불가 무순이라. 물고기들은 가히 물이 없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경, 미능, 당월이요. 거울 경자지요. 거울이 아무리 깨끗하고 밝다고 해도 거울이 능히 달을 당해낼 수가 없고, 거울은 앞만 커도 몇 사람밖에 못 보지요. 달은 작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지요. 네. 선, 비자, 유풍이라 부채 선자예요. 아무리 좋은 부채라 하더라도 스스로 바람을 두지는 못하더라 이거죠. 사람이 붙여야 되지요. 네. 산, 불능, 급천이요.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산이 능히 하늘에 이르지는 못하고, 수, 욕필, 지강이라 물은 반드시 강에 이르기를 하고자 한다. 물은 반드시 강가에 다다르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 비, 필 재산이오 불가 무순이라 경 미능 당월이오 선 비자 유풍이라 산 불능 급천이오 소욕필지강이라.